요한계시록을 글자와 상징에 빠져 한줄 한줄 보게 되면 요한계시록을 통하여 주시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뜻을 놓칠 수 있습니다. 좀 더 그 시적 관점으로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보기 원합니다. 어제 5장 말씀은 하늘 성소에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으로부터 일곱 인으로 봉한 두루마리를 받았고, 오늘 6장은 그 두루마리의 일곱 인을 첫 번째부터 여섯 번째까지 하나씩 하나씩 되어가며 되어질 일들을 보여주시는 말씀입니다. 1절 내가 봄에 어린 양의 일곱 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데 그때에 내가 들으니 내 생물 중에 하나가 우레소리같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첫 번째 인을 떼시고 네 천사 중에 한 천사가 사도 요한을 인도하여 주님이 인을 떼시고 일어나는 그 일들을 보여주고 설명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 네 생물은 바로 4장 말씀에 나오는 또 5장에 나오는 그 그룹 하나님을 찬양하는 천사라고 할 수 있겠죠. 2절 이에 내가 보니 흰 말이 있는데 그 탄 자가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고 나아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으로부터 두루마리를 받아 그 첫 번째 인을 뗄 때 나타난 것이 바로 흰 말과 활을 가지고 면류관을 쓴 말탄자이죠.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한 번도 이기려고 하지 않았죠. 그래서 오늘 여기에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그 이 자는 결코 하나님 주님이 아니라 하겠습니다. 주님과 흡사하지만 주님과는 다른 비슷한 적 그리스도를 나타낸다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말씀에 또 나오겠지만 이 무저갱에서 올라오는 그 사탄들의 모습도 보면 머리에 금 같은 관 비슷한 것을 썼으며라고 말씀하고 있죠. 면류관이 아니라 면류관과 비슷한 것을 쓴 미혹하고 속이는 적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이기고 또 이겨먹는 그런 경쟁은 하나님의 속한 그런 속성이 결코 아닙니다. 3절 둘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들으니 둘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니 이에 다른 붉은 말이 나오더라. 그 탄자가 허락을 받아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 버리며 서로 죽이게 하고 또 큰 칼을 받았더라. 둘째 인이 떼어지고 붉은 말이 나오고 화평을 제하여 버리고 서로 죽이게 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바로 경쟁할 때 나타나는 다툼을 의미한다 겠습니다. 여기서의 큰 칼은 주님의 말씀의 금이 아니라 이 땅의 화평을 제하여 버리는 사탄의 죽이게 하는 큰 칼이죠. 5절 셋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들으니 셋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니 검은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의 자가 손에 저울을 가졌더라. 내가 내 생물 사이로부터 나는 듯한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한 데나리온의 밀 한 대요 한 데나리온의 보리 석 대로다 하되 감람유와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 하더라. 셋째 인을 떼니까 검은 말이 나왔죠. 그리고 저울을 가지고 있다 하죠. 저울을 갖고 있다고 다 거룩한 저울이 될 수는 없죠. 그리고 그가 하는 말이 한 데나리온의 밀 한 대요 한 데나리온의 보리 석 대로다 하죠. 한 데나리온은 하루 풍사시죠. 하루 종일 일해서 받는 것이 밀 한 대라는 거죠. 밀 한 대로는 한 식구가 하루를 살기에도 어려운 그런 식량인 것입니다. 서로 이겨 먹으려 하고 서로서로 그 가지려고 경쟁하고 다투면서 생기는 궁핍을 의미한다 할 수 있겠습니다. 7절 넷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넷째 생물의 음성을 들으니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면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의 이름은 사망이니 음부가 그 뒤를 따르더라. 그들이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 금과 흑령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로서 죽이더라. 넷째 인을 뗄 때 나타난 것이 청황색 말이고 바로 사망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계속 첫째 인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순차적으로 일어나는 일들이죠. 더 가지고 더 이겨먹으려고 하고 더 높아지기 위해서 경쟁, 그 경쟁이 결국 인류에 가져다 준 것이 결국은 사망이라는 것이죠. 경쟁에 이어 분쟁이 오고 그리고 그 분쟁을 통해서 궁핍과 사망에 이르는 것, 이 세상의 일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세상 가치관의 끝은 사망입니다. 9절 다섯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 있어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다섯째 인이 떼어지고 세상은 죄로 인하여 순교자들의 피가 뿌려지고 이 순교자들이 흰 두루마리 곧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고 자기의 피를 갚아주기를 구하고 있죠. 자기의 피를 갚아달라 이 말은 복수를 해달라는 뜻이 아니죠. 이는 아벨의 피소리이며 바로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피를 흘리며 구했던 그 기도 돌을 전제하는 자들을 위해서 용서하며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기도를 드렸죠. 이게 바로 피소리인 것입니다. 복수를 구하며 기도하는 자가 어떻게 예수 믿는 자라 할 수 있겠습니까? 결코 그럴 수 없죠. 12절 내가 보니 여섯째 인을 떼실 때에 큰 지진이 나며 해가 검은 털로 짠 상복같이 검어지고 달은 온통 피같이 되며 그들의 진노에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오 하더라. 여섯째 인이 떼어지자 큰 지진으로 땅이 무너지고 해가 어두워지는 그런 진노의 날이 임하고 죄인들의 탄식 소리가 들린다는 거죠. 여섯 번째 인이 떼이며 이 순교자들의 그 믿음과 같이 유한한 세상이 무너지고 순교자들의 그 믿음이 옳았다는 것을 확인하는 거죠. 이걸 보고 피를 갚아준다. 그들의 기도를 신원하여 주신다라는 것이죠. 네가 옳았다는 것이죠. 정리하면 첫째 인 힘 말 바로 면류관을 쓰고도 이기고 이기려고 하는 경쟁이었죠. 둘째인은 붉은 말이고 경쟁으로 인해서 분쟁과 다툼이 있었고 셋째인은 검은 말로 그 경쟁으로 인한 빈곤이 있었습니다. 넷째인은 청황색 말은 결과적으로 닥친 사망이었죠. 다섯째인은 세상과 맞서 싸우다가 죽은 순교자들의 호소 여섯째인은 땅이 무너지고 하늘이 어두워지는 진노의 날 그래서 이 순교자들의 그 호소를 신원해 주는 날. 이와 같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나라는 이런 순차 일이 순서대로 일어나고 결국 심판을 당하고 말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은 경쟁이 아니라 지고 낮아지고 죽는 삶이 세상을 이기는 방법이라고 가르치는 무거운 말씀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방법으로 사는 자들이 결코 아닙니다. 세상의 경쟁과 다툼은 기근과 죽음을 불러올 뿐이죠. 마지막 그날에 주님이 세상의 방법으로 살지 않는 우리의 삶이 옳았다 하시고 우리의 피 흘림의 기도를 들으시고 신원해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